장미꽃 이쁘죠? 바람에 날리는 거. 제가 숙향이 우리 조카 신랑이 아파요. 그래서 장미꽃 한 송이 주려고 오다가 꺾었어요. 제가 사는 집 주변인데 커피숍이 있어요. 카페 금호당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어디로 가야지? 이 금호당 카페가 소금빵이 맛있다네요. 그래서 엄청 잘 되고 있어요. 향아! 정재 오빠 오다가 주웠어. 꺾었어. 감사합니다. 어. 혹시 뛰어오셨죠? 어. 뛰어오셨죠? 어. 오늘 갑자기 나 학생인 줄 알았어. 어? 학생인 줄 알았어. 진짜? 여기 뛰어오셨죠? 아닌데 저기서 왔는데. 아 진짜 탈로 났어. 내가 장미꽃 보고 정재 오빠 주려고 꺾었어. 아 아니 뛰어오는 봤어. 이게 학생인 줄 알았대. 학생. 진짜? 어. 들어가자. 저기서 보니까. 어. 대학생 들어가자. 빨리 나래. 좋다. 밥은 먹었나? 뭐 먹었어? 여기다. 네. 여기 차에 넣어놔야 되겠다. 아니야, 여기서 컵에 꽂아놔. 응, 그래가 집에 가져가. 당일 생산, 당일 판매, 구미 소금빵 맛집이래요. 저 여기서 먹어봤거든요. 구미 원조 과일 모찌. 어, 과일 모찌 오늘 한번 먹어봐야 되겠네. 이쁘죠? 여기 저희 동네 카페 금호당이라는 곳이에요. 아늑하고 좋다. 향아 여기 과일 모찌라는 게 있더라. 어? 과일 모찌도 먹자 우리. 정태 오빠 먹고 싶은 거 골라. 어, 솜사탕 있다. 막 귀여워라. 솜사탕. 세상에 한 개 먹는 순간 멈추지 못해. 한 봉지 순사. 과일 모찌 찾아봐봐. 정태 오빠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골라라 그래. 여기는 손님이 끊이지 않게 있어요. 요 신발 벗어 넣는 요 돌이 예쁘다. 색깔도 이쁘고. 향아 모찌빵 안 보여? 한번 물어봐. 이거 아닌데 인절미인데 과일 모찌. 아 겨울에 만대? 이쁘죠? 카페에 오면 요즘에 저 카페에 자주 다니는 것 같아요. 카페에 오면 마음이 너무 좋아요. 오늘도 여기서 우리 예쁜 조카랑 정태 오빠랑 커피 한잔 하고 가겠습니다. 아 이쁘다. 그렇죠? 딸기 어쩜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을까? 오. 행복한 오후 시간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야 돼요. 어딜 가나 하트다.
어디 가나 커피 위에는 하트야. 여기 하트 말고 다른 기술도 많은데 국내에는 하트가 없어. 장미꽃 이쁘다. 그죠? 근데 이 사장님이 장미꽃을 여기다가 두고 가래. 사장님 34살. 맛있게 먹자. 형아, 여기서 보니까 대나무가 바람에 흩날리는 데도 이쁘다. 하늘 진짜 맑다 이걸로 보니까. 이거 진짜 대나무 아닐까? 진짜 대나무 맞다. 심었잖아. 죽순이 나잖아 저기에. 옆에 싹이 나잖아. 맞지? 와, 바람 지금 봄바람이 많이 분다. 애들 이번에 어버이날 온다? 애들 안 온다. 애들 어버이날 뭐하노? 너무 맛있어. 고기나 구워야 되나? 괜찮지 향아. 꼬막 정식. 이거 나 어제부터 먹고 싶었던 거다. 응. 또 내가 좋아하는 미역국. 이것도 풀로 찍으면, 풀로 찍으면 이렇게 찍으면 양이 이쁘지 이것도. 아, 어, 이것도 맛있어. 이것도 먹어봐. 응. 나도 비벼가지고 깻잎에 싸 먹으면 고등어 것까지. 이거 돈으로 행복을 사실 수 있는 거죠. 정태 오빠가 하는 말이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지만 다시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지만 꼬막 정식은 살 수 있다. 향아 알아들었나? 어? 심오하네. 어, 사래. 아, 정말 질문 잘 적어놨네.